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저희 빨간 주식 유튜브 채널이 윤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요. 그에 보답하고자 좀더 정성스러운 영상, 그리고 좀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항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자,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주식 투자 아이디어가 4시부터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금요일은 주식 꿀팁이라고 투자 노하우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에 대한 핵심 이슈와 내일장 추천주를 말씀드리고요. 매주 월요일 밤 10시는 주식 스터디, 주식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에 주식 스터디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군들이나 또는 추천주에 대한 AS,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한번 같이 풀어가면서 양방향 소통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도 저희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오늘 양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일단 오르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환율이 1116원 28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양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코스닥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매도,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두 군데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양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양매도가 이루어졌고, 자, 코스닥에서는 양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거꾸로 했는데요. 자, 양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에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에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 자, 외국인과 연기금이 일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고가다 보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느냐, 그에 따른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 두개 뽑았는데, 첫 번째는 백신 접종률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31.7%. 와, 정말 대단합니다. 기록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 한번 풀어가 보고. 자, 결국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다. 자, 누가 신고가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수급 보면 일단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권에서 삼성전기하고 포스코, HMM, 금호석유, 녹십자, LG전자 순에 매수세가 유입되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기업들이 한번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그죠? 삼성전기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고, 포스코도 경기회복 관련, 철강 관련 종목군들이 모습 좋습니다. 해운주. 자, 금호석유도 최근에 실적에 대한 바탕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LG전자, SK이닉스, SK텔레콤. SK텔레콤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2021년을 빛낼 대형주,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LG SK텔레콤이었죠. 상당히 좋은 모습.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다시 한번더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서는 또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아, 역시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드시 올라야 된다는 게 오늘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증명이 됐습니다. 자, 테스나, 리노공업, LB세미콘, PSK 순인데, 여전히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들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자, 녹십자, 랩셀, 심텍, 제넥신, 하나마이크론, 제약바이오와 IT가 지금 현재 양대 차가 형성되고 있다. 자, IT와 BT가 함께 이끄는 시장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시장을 이끌어내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유입되었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자, 5천원 만에 연기금의 순매수가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에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삼성전기, 유한양행, HMM, 한국조선해양, 신세계, 롯데케미칼, 동아 소시홀딩스 순이었는데, 자,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동아 소시홀딩스 최근에 mRNA 관련해가지고, ST팜이 지금 mRNA 백신을 개발을 하겠다. 그에 따른 모회사죠. 동아 소시홀딩스 지주사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젤, 녹십자, 랩셀. 자, 시총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유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와,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올랐어요.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시젠, 제넥신, 레오켄바이오, 오스코텍 순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이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하나의 또 테마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나타났다.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 여기에 따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아비코 전자라는지 아비코 전자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차량용 전장 부품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따른 종목군들 움직임도 괜찮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단 CNN이 미국과 영국은 백신 도박에 크게 걸어 크게 땄다. 저는 이 말이 동감을 합니다. 그 밑에 기사를 좀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 서방권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방역 상황 극명히 대비됐다. 미국과 유럽이 방역 실패국이라는 오명을 얻는 동안 한국, 호주, 대만,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은 신속하고 엄격한 통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접종 이후, 지난해 말 이후 그 이들 국가의 처지는 뒤바뀌고 있다. 저는 이 말이 맞다 봐요. 저희가 오늘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얘기했던 것이 이제 방역이잖아요. 우리가 방역은 지금도 미국이 저렇게 접종률이 31%가 올라오도 사실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6천명, 7천명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빼고, 이스라엘은 100명대인데요. 딴 나라들은 다 1000명 이상인 나라 대부분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0명 안 되거든요. 방역은 잘한다 이거예요. 방역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접종률이 얼마냐면 1.5%입니다. 저는 물론 여기에 전문가분들도 계실 거고, 질병에 대한 부분에 훨씬 더 전문가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요거는 조금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방역은 잘하지만 이제 방역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방역을 잘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방역을 했을 때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방역을 안 하게 된다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통제된 생활이나 통제된 생활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접종률 자체도 올라와야지만 자연스럽게 방역에 성공을 하면서 접종률이, 방역에 성공하는 시간 동안 접종이 돼줘야지만 이것이 프로세스 자체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방역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접종은 안 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 방역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 코로나는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미국이,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에 대한 국가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도 많았고 사망자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병원도 부족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퍼져나가는 모습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을 하게 되고 백신을 접종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항체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방역을 하지 않더라도, 방역에 대한 수위가 낮더라도 확진자는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글로벌적인 뉴스들이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5분, 뭐 1분 단위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인원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두면서 지금 현재 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지친다는 거거든요. 지켜도 생긴다. 이렇게 돼버리죠. 어차피 내가 지켜도 다 생기는데, 다 놀러 다니고, 다할거다 하고, 사람 만날 거다 만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크게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이런 선진국들이 그런 방역을 할줄 몰라서 안 했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접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렇게 이제 열을 올렸던 것도 접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아, 이게 코로나 해결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현재는 미국과 기타 선진국에서는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소비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재정정책을 써가면서 경기부양책을 썼고 돈을 풀었고 그것이 이제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기업체에게 또다시 한번더 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기 선순환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억압된 상황에서 뭔가에 대한 선별적인 부분 자체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공평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더라도 제약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서로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걸 해도 돼? 지금 상황 해도 돼? 지금 놀러 가도 돼? 지금 마트 가도 돼? 뭔가에 대해서 얼문부를 가지고 있다 보면 소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 찝찝한 부분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회복 속도도 우리가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CNN 이 뉴스 기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잘 분석했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지금 접종률 자체를 올리는 데는 그만큼 경제적인 회복에 대한 속도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V자 반등은 어렵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V자 반등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미국과 영국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미국이 지금 31%잖아요. 접종률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경기가, 표면적인 경기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빨리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1.5%까지 올라왔는데. 뭐 금방 또 올라갈 거로 봅니다. 이제 1%좀 넘고 나니까 속도가 좀 붙거든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은 쉽게 우리의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쉽게 증시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좀더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렇죠. 이제 코스닥을, 코스피를 우리가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양상인데요. 코스피 자체가 조금 오물쩡오물쩡 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일단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가를 과연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이 빨리 이제 접종이 될수 있을 것인가? 접종률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봐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가 권역에서는 차익 매물 나오고,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에 또 공매도가 있거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제한적인 공매도지만 공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공매도를 안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도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지수에 대해서 베팅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종목군들에서도 이제 순환매 장세로 우리가
단발적인 형태에 대한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최근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대신 우리가 이 코스닥을 보면 일단 100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 1000포인트 돌파를 했어요. 제가 1000포인트 넘어가 1500까지 갔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자, 일단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이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결국에는 IT입니다. IT가 버텨줬기 때문에 그 위에 제약바이오 조금만 얹히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마다 IT하고 BT가 코스닥 시장 이끌어 왔어요. 우리가 2002년도 IT 붐으로 올랐었고 그 다음에 2007년 이후 마치 IT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18년도 넘어갈 때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 BT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누가 올리느냐, 지금 IT와 BT가 함께 들어가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안 움직이겠느냐, 그건 아니라 했죠. 결국에는 1000포인트를 넘어서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약바이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 했을 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제약바이오를 빼고는 지수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적 시즌인데 제약바이오가 왜 올라요? 그리고 실적 시즌인데 제약바이오 살 때 실적 좋은 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계세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기술에 대한 기대감, 그런 꿈을 먹고 사는 것이 또 제약바이오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든지 후반기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뉴스 중에 한 개가 저는 이 뉴스라고 보는데요. 커지는 K제약바이오 수출 격차라는 부분인데 2019년, 2020년을 넘어가면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수출에 대한 부분이, 자, 나머지 38개 제약바이오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만큼 우리가 유명하고 뭔가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슈가 터지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터진다는 거지 신규적으로 터지는 기업은 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네임밸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좀 더 우량한 기업들이 잘 간다라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우량한 기업을 구분하려면 뭘 봐야 된다 했죠? 바로 정부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했죠. 제가 그걸 주식의 경로 때죠. 정부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그래도 우리가 우량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mRNA 백신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 아이진, ST팜,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입니다. 자, 아이진. 그 아이진이 지금 우리가 13,000원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아이진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3만원 넘었어요. 3만원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진이 뭐라 했죠? mRNA 백신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 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했죠. 망하지 않는다. 대표님, 이게 망하면 어떡해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했죠. 결국에 이게 3만가 올라갑니다. 이걸 유튜브에서도 그만큼 공략을 했던 기업이에요. 지금 3만원입니다. mRNA 관련해가지고 이제 임상 일상에 대한 신청을 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2분기에. 마찬가지 ST팜이라든지, 자, ST팜 다 아시죠? 동아소시오 홀딩스 그룹이잖아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아소시오 홀딩스도 바닥에서 지금 주가가 바뀌는 자리예요. 지금 이게 얼마만큼 빠져있냐면, 자,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2020년도에 원체 강하다 보니 2021년도가 돼가지고 죽을 계속적으로 쓰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빼고 얘네들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면, 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종목군들이 강보합 내지 약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면,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이 세 개 일단 제약바이오다, 그죠? 여기서 1%, 2%, 5% 뽑아냅니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IT, 그리고 게임주들 보이고, 2차전지도 있고요, 컨텐츠도 있습니다. 자, 그게 다라는 거죠. 현재 이 코스닥의 개별적인 성향은 보이되, 거기 안에서도 제약바에 대한 개별주, IT에 대한 개별주, 이런 개별주들이 좀 더 활약을 하면서 지수를 이끌어가는 시장이거든요. 저는 지수가 여기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코스닥 기업들 안에서 제약바이오 강한 움직임을 제가 보일 거라고 봐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충분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랄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상태가 안 좋다, 제약바이오 안 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 했죠. 종목을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기업인 거예요. 상장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상장됐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크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또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자. 지금 지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IT하고 BT다. IT 이미 많이 올랐고요. 또 바이오테크놀로지 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자, 오늘 또 밤에 저희가 또 주식 스터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꼭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최근에 추천주들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는데,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인심 팍팍 써주세요. 수익 나고 하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종목의 질이 또 좋아집니다. 한번 보고 추천할 거 두 번 세 번 보고 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종목 아낌없이 퍼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힘으로, 자, 스페셜한 종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추천주 관심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세 가지 또 준비를 해봤는데, 자, 토비스, EMTEC, KPF입니다. 일단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장 부품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산업용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토비스도 가볍게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여기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 LG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을 철수한다. 근데 매출의 45%거든요. 그 악재가 나타나는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바닥을 다시 넘어오고 있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냐, LG전자가 스마트폰을 그만두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기업은 전장 부품 회사로 바뀌었어요. 자, 토비스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라 산업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량에는 뭐가 들어가냐? 바로 계기판이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이 관련해서 아비코전자 전장 부품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근데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곧 신고가 갑니다. 곧 신고가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비코, 빠피코, 아피코, 응? 아빠코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올라가는 건 진심이라는 거죠.
강한 상승을 붙이면서 지금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자리에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또 EM텍 같은 기업들. 지금 현재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세가 조금 붙었는데, 실적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주라고 판단해요. 우리가 전자담배 관련해 가지고 수출에 대한 물량을 바로 이 EM텍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스피커 부품에 대한 판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KPF인데요. 자, KPF가 현재 4,000원대부터 바닥을 잡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들이고 난 다음에 주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정 에너지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청정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더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여기 종목까지 다 보셨고요. 자, 오늘 밤 10시 제가 이제 주식 스터디, 주식 공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목에 대한 얘기 좀 더 깊게 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 5월달 공매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러가지 주제들로 양방향으로 소통 가능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수익 듬뿍 날 수 있는,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